12색입니다. 아니야. 자, 이웃 하는 경우에도 이건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사실상, 야! 그, 유형 12번은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인정. 유형 13번부터 나와. 알지? 유형 11번은 한 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계산이니까. 유형 1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얘기 들어봐. 이웃 하는 순열에서. 이웃 하는 순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3명 있어. 선생님이 3명. 학생 4명. 그래, 학생이 4명. 그럼 이거 아프게 응용해서 하는 거네. 나와봐. 이렇게, 그죠? 당연히 응용해야 돼. 선생님끼리 이웃할 거야. 알겠지? 얘네들끼리 이웃할 거야. 그러면은. 모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얘 개수를 세면 이렇게 돼. 맨날 들어봤을 때, 내가 선생님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하고, 애 새끼들 A, B, C라고. 애 새끼들. 꼬우면 선생님, 알겠지? 봐봐. 자, 그럼 봐봐. 일단, 그럼 얘들끼리, 그 선생님들끼리는, 일단, 그, 붙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불러봐. 경우의 수. A, B.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세워놓고, 뭐 애 새끼들 안 그렇게 세우는 거지? 뭐 이렇게 애 새끼들. 뭐 이런 문제. 괜찮아? 뭐 이런 거 다 세라는 거야. 봐봐, 또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은 또 캡이잖아, 캡? 선생님 캡이지, 또. 자, 그리고 여기다 A, 또 대충. 애 새끼들은 대충 세워. 자꾸 애 새끼들이라 해요. 그럼 개수가 어때? 개 많아요. 존나 많겠지? 맞아? 그러면 또 이제, 이걸 개수를 세는 방법을 배워야겠네.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한 개 나와. 똑똑한 놈들이 이거 어떻게 세지? 노가다할 수 없어 그거, 맞지?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세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기발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웃하는 놈들끼리 묶어라. 이웃하는 놈들끼리 묶어라. 패키지. 이웃하는 놈이 좀 묶어라. 첫 번째, 알겠지? 자, 이웃하는 놈들끼리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웃해도 되는 놈들이 누구였어? 라지 A, 라지 B, 라지 C, 맞지? 네. 이 새끼들 그냥 하나로 묶으라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 이렇게. 한 덩어리야. 괜찮아? 그리고 이웃해도 되는, 이제 뭐 그 나머지 놈들은 그냥 써, 이렇게. 얘들 뭐 제한 조건 없잖아. 애 새끼들 적어, 그냥, 알겠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웃한 놈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경우의 수, 얘를 나열을 하는 거야. 얘를 나열을 하는 거야. 자, 그 전에 그럼 이거 다시 배워야겠네. 자, 이것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배우자. 우리가 배운 게 이제 계승이지, 맞지? 계승을 배운 적 있지? 팩토리얼. 맞지?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보고 가자. n팩토리얼이 이제 봐. 3팩토리얼은 계산하면 어떻게 썼어? 3 곱하기 2 곱하기 1. 1 이렇게 됐어, 맞지?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래? 자, 여기 3명이 있어. 3명을 여기다가 줄 세워볼게. 줄 세워보자. 그럼 몇 명 올 수 있어요? 3명. 3명. 여기는? 3명. 여기는? 3명. 오. 얘랑 얘랑 어때? 같이 계산. 계산 같아? 그냥 같잖아. 5팩토리 한번 써볼게. 5팩토리 써볼게. 5팩토리 계산 어떻게 해? 5사다리. 5사다리. 아, 맞아. 5명을 내가 줄 세워볼게. 5명 줄 세워볼게. 몇 명만? 5. 아, 여기는? 4. 여기는? 4. 여기는? 2. 아, 아 맞지? 아. 결론? 팩토리를 계산 이게 맞죠, 맞지? 근데 얘는 경우의 수적 의미를 보면은 똑같네. 3명을 1열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야. 3팩토리얼. 느낌 알까? 이 3명 줄 세운 거잖아. 그래서 얘는 3명을 1열로 줄 세우기.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인 거야. 계산법은 이거인데 얘의 의미는 3명을 1열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느낌 알까? 다음. 얘는 얘는 뭐야, 5팩토리얼은 그러면? 5팩토리얼은 뭐야? 5명, 5명을 1열로 세우는 경우의 수. 맞아. 그래서 5명을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자, 일반화하자. 왜? 일반화하자.
n 팩토리얼. 무슨 소리야? 얘 계산하는 방법 배웠잖아, 맞지? 네. n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 1. 1까지 다 곱하면 되지? 그럼 얘 경우의 수적 의미는 몇 명을? n명을. 그렇지, n명을. 1년을 줄 세우는 경우. 그렇지, 나이스. 난 천재야.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제 이건 암산자야, 봐봐. 몇 명 있어? 7명. 아, 7명. 야, 7명. 그, 한 명씩 화장실 가자. 그러면 몇 팩토리얼이야? 7팩토리얼. 그럼 7팩토리얼이지. 왜? 7명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7팩토리얼 나와야 된다고. 앞으로 문제 풀 때, 애 새끼들을 줄 세우는 경우가 있어. 근데 N명인데, 그냥 N명 전체를 줄 세우는 경우가 있어. 그럼 바로 팩토리얼이라고. 오케이. 알겠어? 야, 그 응용이 되면 이렇게 되겠네. 몇 개야? 네 개. 네 개야 이게? 아니요. 다섯 개. 한 덩어리. 두 개, 세 개, 네 개. 진짜요? 당연히 조금 쌤이 저것에서 네 개인데. 당연히 이게 다 묶음. 덩어리예요. 아니 덩어리 덩어리. 자 다섯 개 있지? 다섯 개 있어? 이 다섯 개 있는데 얘네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야? 5팩토리. 그렇죠, 5팩토리. 알겠어?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봐봐. 얘 지금 이웃해도 된대. 예, 예. 이웃해가지고 지금 경우수를 나열하래. 첫 번째 기발한 아이디어. 일단 이웃하는 놈들끼리 일단 묶어서 걔네를 먼저 줄을 세워. 걔네들 막 줄을 세워. 그럼 그 경우수를 다 세면 몇 가지야? 5팩토리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묶은 다음에 얘네에 대해서 줄 세우기 하겠지? 아, 줄 세우기. 줄 세우기. 아, 전체 줄 세우기. 됐지? 그러면 이 5팩토리얼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맞지? 뭐 다양한 게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뭐 A, B, 동그라미, C, D. 아니면은 A, 동그라미, D, B, C 해가지고 존나 많을 거야. 이게 총 뭘 몇 개 나오냐면은 120가지가 나와, 5팩토리얼. 아, 왜 이렇게 많나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개 많아. 두 번째 아이디어. 자, 두 번째 아이디어. 자, 공간 붙여야 되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 됐지? 나 나열을 계속 했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지금 누구 들어있어? A, B, C 있지, 맞지? A, B, C. 근데 그 새끼들도 줄 세우는 경우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묶음 안에서 A, B, C가 되든 아니면 B, A, C가 되든 C, A, B가 되든 맞지? 그러니까 걔네들도 줄을 세워주는 거야. 몇 팩토리얼? 3명이니까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묶음 안에서 줄 세우기. 묶음 안에서 줄 세우기 해서 3팩토리얼. 자, 정답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미쳤다. 여기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이웃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은 걔를 한 패키지로 만든 다음에 걔네를 줄을 세워, 5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냥 그 주머니 안에서 다시 한번 애들을 줄을 세워주면 돼.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한번 더 할게. 한번 더 할게. 일단 필기 예쁘게 하고. 엄마 보고 싶다. 나도. 엄마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좀 얘기할게. 다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우와, 피곤해. 이제 가는 시간. 쉬어야지. 여기 식당분까지 먹고 쉬어야지. 안 보이니. 어깨 킹. 맞아요. 8개. 그렇게 많이 맡아요? 껌이야. 아니네요. 여덟 명 맞추자. 자살이걸?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니. 또 잘 준비해보지. 너 집에서 잘 거지. 마지막.
밤에 쓸맛이 맞아주고. 됐어? 네. 맞출게요. 자, 얘기 들어보자. 얘기 들어보자, 한 번. 다시 한번 선생님들끼리 이웃하래. 첫 번째 뭐하라고? 아 묶어. 맞지? 묶어. 한 묶음으로 해. 한 묶음. A B C D. 그 이 새끼들 다 뭐하자고? 오케이. 아 목표로 하자고. 알겠지? 예.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이제 여기 안에서 A B C를 또 나열해준다잖아. 삼팩토리야. 아 삼팩토리야. 그래가지고 두 개. 고비. 당연히 고비야, 선생님. 고비. 당연히 고비지. 얘네들 먼저 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 새끼들을 배열한 거니까 연속적인 사건이니까 그냥 뽑혀주는 거지, 이렇게. 되겠냐고. 봐봐. 854번 봐봐. 한 봐봐. 854에 뭐가 돼 있냐면은 이렇게 A, B, C, D가 있거든? A와 D가 이웃한데. 그러면. 묶어, 그러면. 정원이라고. 아. 자, 묶고. 3 팩토리야. 3 팩토리야, 거의 2 팩토리야. 어, 맞아, 그래. 잘하네. 내가 묶은 다음에 이 새끼들 배열하는 게3 팩토리잖아. 아, 여기다 바꿔주는 거지, 맞지? 이렇게 2 팩토리야. 족밥이잖아. 쉬워. 이렇게 쉬운 걸 너무, 너무 길게 설명했어. 길게 설명했지, 맞지? 어. 자, 855번 볼게. 네 쌍의 부부가 있어. 아, 왜 있어? 네 쌍의 부부가 있는데, 네 쌍의 부부가 있는데, 부비끼리 이웃에서 앉을 거래. 자, 한번 가자.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끼리 일단 묶을게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할게.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 커플입니다. 맞지? 얘들을 배열할 건데 커플끼리 묶어가지고, 알겠지? 자, 묶어가지고, 자, 묶어, 이렇게 묶어. 묶어, 이렇게 묶어. 이웃해야 되니까. 몇 개야, 그러면? 4개. 배열해, 몇 개? 그럼 400톤이야. 400, 맞지? 알겠어? 어, 그 다음에 곱하기 2 팩토리. 얘는? 바꿀 수 있죠. 응. 아, 바꿔도 되잖아. 그치, 이제 묶음 많이 바꾸면 돼. 그럼 주가지, 맞지? 얘는? 똑같지. 아, 주가지. 2 팩토리라고 할 필요 없지. 어, 이 정도면 바로 세. 라지 A, A? 아니면 스몰 A, 라지 A. 그럴 거 없잖아. 아니,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아,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 자, 적어볼까? 얘는 이제. 묶음끼리 배열. 묶음끼리 배열, 맞지? 묶음끼리 배열하는 경우에도 얘는 A커플. A커플 자리 바꾸기. 어, A커플 자리 바꾸기. 그리고 얘는 B커플. 얘는 C커플, 얘는 D커플. 이거 길이 맞추고 있어? 아니요. 응. 이웃하는 거 되게 쉬워. 자, 준비됐으면 풀어. 8호 3부터 8호 5까지 풀어. 풀고 쉬자. 아니, 그러면 뒤에 있는 ABCD가 16이면 저거는 64팩토리얼이에요. 64팩토리얼 그건 개소리지? 어? 별개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따로 계산해야지. 64팩토리얼은 어, 엄청난 거. 64 곱하기 63 곱하기 62 곱하기 61 곱하기 그걸래? 뒤질까? 야, 너는 얘랑 얘가 계산이 되느냐? 안 되지. 안 돼요. 야, 해봐. 뒤지게 맞을래? 야, 생각해봐. 4팩토리얼 곱하기 2랑 8팩토리얼이 같은지 확인해. 그럼 얘는 4, 3, 2, 1, 2잖아. 맞지? 얘는 8, 7, 6, 5 곱하기 누가 꼬? 그러니까 아래쪽에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자, 일로 와. 보라색으로 하면 되겠어.
나왔어요. 아니. 실례합니다. 자, 봅시다. 정답. 장인. 경호수 장인. 어디 있습니까? 이마. 이거는. 주근이는 155번? 응, 틀렸어요. 응, 맞고. 854번. 153번은? 응, 얘는. 응, 맞고. 선생님, 이거. 정말로. 네. 안녕히 계세요. 굿나잇. 장인이니? 장인이네. 쓴 다. 오, 장인. 노인 아니야, 너는? 그러면 차 타? 아니 버스 안 타네. 왜 또 뭘 가지고 있어? 또 뭐가 이가? 쌤 노란 팔 좀 이렇게. 맞아 노란 팔. 아까 또 맨날 저기다 놓았는데. 나 맨날 가는데. 어디다 맨투? 노란 팔. 높아. 아니야, 그러니까. 파일 아무것도 안 붙여줄게. 자, 이제 뭐 쉬세요. 아, 5분 동안 쉬겠습니다. 네? 또 뭐가 중요해, 또? 그림이니까. 아, 다섯 가지가 아니지. 오펙토리얼이지. 3팩토리얼. 현지야. 응? 아니, 저런. 아니, 그거 팩토리얼끼리 안에 곱해지는 거 그건 안 돼. 그럼 생각해봐. 아니, 쟤 잠깐만 봐봐. 이렇게 있는데, 얘는 5, 4, 3, 1이야. 얘는 3, 1이야, 이렇게. 근데 15팩토리얼은 15, 14, 13부터 12 해가지고 벌써 얘가 더 큰데? 안 돼.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해서 곱해야 돼. 응. 곱해진 거 안 돼. 안쪽 곱해진 거 안 돼. 따로 계산이야. 또 질문 있냐? 몇 시까지죠? 3시. 아니, 쉬는 시간. 5분까지니까 한 3분 남았습니다. 으악! 1분 남을 때 물 먹으러 가야 돼. 아니, 1분 남을 때 금방 먹지. 아, 나 놀라지 마야겠다. 아, 목 탄다. 가서 게임 합시다. 해. 뭐? 해. 할 거야.
이제 한 시간 남 남았어. 대박. 응? 이제 25분 남았어. 그러니까. 15분 아닐까? 15분이야? 아 그럼 저 시기에 좀 이상하네. 뭐야? 아니야 내가 시계를 잘못 읽은 거였어. 무섭지? 아니요 냄새 나서요. 떡볶이 냄새. 재원이 냄새. 어? 역시 내 힘이야. 내 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되게? 이게 뭐야 그치? 작게 생겼어. 500원이니까. 물먹으라니까 맛이 별로 안나. 페리페라고 마스카라 좋아? 진짜 새콤한 마이구이 맛나. 비실 사람 젤리 젤리 대부엘그 분배법칙? 아 분배하세요 쌤. 분배법칙 위해서 분배하겠습니다. 양이 별로 없어요. 진짜네? 500원이랑 분배할 수 없어. 한 개 먹을게 그냥. 싫어했어? 분배법칙은 알아서. 아 그런 계산 문제 나한테 시키면 안 돼. 배우켜. 괜찮죠? 어답죠? 그냥 표현이 한 855만? 지금 없어? 역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 노래 방금 틀었는데요? 가자. 집 가자. 아, 쌤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어느 정도 알려주세요. 저 머리 잘랐어요. 왜? 진짜로? 지금? 어제 미용실 가서. 얼마나 잘해? 네, 아니 나 질문 하나 할게요. 그게 왜 충격이야? 몰랐지 않았어요. 어. 아니 그럼 어디 가냐? 어. 어디 자른 거야? 아니 변화가 없어서 그래. 아 맞다. 어, 저번에 좀 자른다며. 안 잘랐는데. 어디 잘랐어? 뒤 여기? 뒤에. 짧아진 거야 너? 응. 얼마나? 많이? 조금 잘랐어. 그럼 어떻게 하냐? 얘들아! 미흡하지 않는 순열에서 하지 만마 미흡하지 않는 그 순열에서 한번 배워봅시다. 이웃하지. 어.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이번에. 방금 전에 문제는 이웃하는 거였지. 자 이웃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패키지 덩어리. 아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배열한 다음에 덩어리 안에서 배열. 덩어리 안에 있는 것도 맞지? 배열한 거지 맞지? 곱해요. 어 그 족밥에서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존재한대. 오케이. 어 기발한 아이디어 귀찮으니까 기아이라고 쓴다 그랬지? 기아이. 기아이 얘네 있잖냐? 도라이 그 이웃해도 되는 애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래. 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나열하래 일단. 알지? 아 나열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나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에 꽂아넣기. 선생님 얘들이라서 그래 얘들. 아 애들 애들이야? 아 진짜 애들이네. 아 맞아 이거 이 애들이냐? 네. 아 맞아 애새끼들 할 때 기분이 자 사이에 애들 꽂아넣기. 이 유형이 마지막이겠네요. 자 그거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자 끝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이거야. 이걸 하면은 어, 셀 수가 있답니다.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아이디어야. 야. 자, 856번 보면 856번 보면 배우 두 명이랑 가수 두 명이 있어. 맞지? 야. 배우 두 명. 가수 몇 명? 두 명. 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밑줄 쳐봐.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문제지? 만나면 안 돼.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찾아. 누구? 배우. 배우 맞지? 배우명. 배우. 아. 배우. 그러니까 배우 내가 라시 피다고 하고 스물 피다고 할게. 에이. 그러면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합시다. A, B. 자 나열할게요. 두 명이지? 나열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두 가지. 왜? A, B, B. 어 이펙토리얼. 맞지? 두 명 나열하는 건 이펙토리얼이죠. 아 맞아 그 정도는 E라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AB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이펙토리아라고 쓰고 맞지? 아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 닮은 채 할 때도
1등이 7명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녹이는 썼잖아, 맞지? 왜? 다음 거 계산에 유리하기 위해. 열다 못하잖아. 알겠지? 1등이었어. 그래서 이펙토리얼 하겠습니다. 야. 자, 그럼 이펙토리얼의 의미는 뭐야? 예, 의미는? 2 곱하기 1. 아니, 어. 2랑 1. 1 줄 세우는. 배우 2명 줄 세우는 거지? 아, 그럼 또 계산하라고 그러냐? 배우 2명 줄 세우기야. 괜찮지? 자, 이제는 두 번째 뭐라 해? 사이에 꽂아요. 애를 꽂아야겠지. 아, 꽂아버려 그냥 아주 그냥 정수리 꽂아버리듯이 맞지? 꽂아버려. 정수리 주파 꽂이듯이 아주 꽂아버려. 자, A 이 가수 두 새끼를 여기다 꽂아야 될 거거든? 꽂아놓을 만한 공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거에서 경우색이 나와요? 자, 경우에선? 아, 여기 경우색 이제 많이 나오지. 그럼 3팩토리얼이에요? 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아니야, 3팩토리얼 아니야. 그건 배열할 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배열할 때 두 개만 없어서 아, 안 돼. 자, 여기다 애들 꽂아 넣을 거 알겠지? 내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계산 힘들다. 그럼 노가다 떼는 것도 괜찮아. 노가다 떼는 거 보여줄게. 여기 이제 A, B 꽂아 넣을 거지, 맞지? 케이스 분류. 가수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케이스 분류하는 거. 그럼 보자. 가수 A가 여기 있어. 그럼 B는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야. 뒤에.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맞지? 다음. 가수 A가 여기 있어. 완전. 그럼 B는 어디 꽂을 수 있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나왔다 했지? 가수 A 여기 꽂았어. 정찬아! 두 가지. 여섯. 어. 또 정신 놓고 있었지? 저 오늘 쟁반은 향찬이가 갖다 놓는 거. 어, 네가 갖다 놔. 너 수준이 벌 갚쳐야 돼. 자, 가수 A가 여기 있을 때. 또 B가 여기구나, 여기구나. 맞아? 몇 가지 뭐지? 여섯 가지. 맞지? 그래가지고 2팩 곱하기 여섯 가지 해도 괜찮습니다. 전 쉬운 거 괜찮아. 있지. 그거 하려고 저게 배우고 있는 거야. 자, 상황을 이해해봐. 상황을 이해봐. 내가 여기 세 자리에서 애들 꽂아놓을 거지. 맞아? 그럼 일단, 꽂아놓을 자리를 골라야겠네. 맞아?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맞아? 몇 개 뽑아야 돼, 자리를? 한 개 자리를 두 개 뽑아야지. 왜? 아, 두 개 분양해야 되니까. 그렇지, 가수 새끼들 앉힐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몇 개 뽑는다고? 두 개. 두 개를 뽑는데 그게 되게 이제 그 가수가 A, B냐 B, A냐가 순서가 있지? 맞아요. 순열 순서와 맞아? 네.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세 개에서. 세 개에서 가수 A, B가 앉을 자리 몇 개? 두 자리. 두 자리 골라야지. 맞아? 맞아요. 3P A, B, B, A. 그렇지, 3P야 맞아. 이게 이게 순열의 상황인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써놨잖아, NP 하려고 이렇게. 3P. 와, 예쁘다. 그래서 얘가 3P, E. 이걸 이해하면 노가다를 안 떠도 된다고. 몰라? 그러면 노가다 떠야 돼.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자, 어, 다시. 다시, 다시. 얘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 세 개. 세 개의 자리에서. 맞지? 이는 어, 뭐야? 5명. 그렇지. 두 개를 뽑는다, 맞지? 두 개를 뽑아서 가수를 나열한다. 이런 거잖아. 이거 순간이라고, 이게. 맞아요. 그럼 이게 3 곱하기 2잖아 이게. 맞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얼음이 아니요. 두 개를 뽑아서 뭐라고 쓰신 거예요? 두 개를 뽑아서 가수를 나열이 하는 거예요. 가수요? 가수. 아, 가수. 가수. 아. 응, 가수 이렇게. 이름 나열하는 거예요. 어, 미안해. 너무 그지가 이쁘지? 네. 네. 그럼 이 정도 알아봐야지. 어, 이 정도 알아봐야지. 명필이지. 악필이야. 다음 850에 7번 봐봐. 그리고 7번 아웃사이더 왔어. 어, 아웃사이더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음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은 누구야? 네? 뭐라고? 모음. 아, 모음. 자음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지. 그럼 모음이랑 자음 다 써보자. 모음이랑 자음 다 써보자. 모음은 누구 있냐? 강.
O U I E 예. 자음은 나머지 다 TSD. 그럼 이거 막 모음자 모르는데 못 풀겠네요. 당연한 거 아니야? W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네? W. W는 자음. 자음이지? 맞지? 그 있어요 그림. 이게 언제 배웠죠? A 영어로 모음을 A E O I U. 그러니까 A E I O U. Y는? Y 자음. Y 자음이야? 네. I E O만 모음이야? 네. 아 충격이다. I E O. 그래서 그거 하잖아. I E O. 나간다. 일단 첫 번째 얘가 이웃하면 안 돼. 맞지? 그럼 이웃해도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서는 이 순서대로 풀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합시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누구? 자, 아, 모음. 모음이지? 나열할게. 하나, 둘, 셋, 넷. 자, 얘들 나열하는 건 몇 팩? 4팩. 4팩 그렇지. 네 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4팩 쓰면 되겠고 자, 유미적잔 누구 나열한 거냐? 모음. 모음 나열. 됐어? 자 그럼 아무거나 적어. 아이 나 노기를 쓸게 이렇게. 노기림 이렇게 대표적인 게 썼어. 노기림이라고. 그게 뭐야? 노기림처럼 쓴 거라고 맞지? 아. 대표적으로 쓴 거라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 못 고려 넣으면 돼. 다음 이제. 다음 자리 몇 개? 한 개, 다섯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간다. 다섯 개 중에 몇 개 뽑아? 세 개. 세 개 뽑아가지고. 그러면 오, 오, B, 3. 어 맞아. 그럼 B, 3. 오비삼. 오비삼. 와우. 괜찮겠죠? 괜찮아요. 예, 괜찮겠죠. 어, 족밥이 족밥. 족밥이야. 여기서 답이 뭐라고요? 여기서 주민서? 화들짝. 이런 산 뭐야? 빨리 말해봐. 야, 856, 857 지금 풀어. 458, 458, 258, 558. 자, 이 새끼가. 858은 숙제. 니가 해. 잘 해봐, 858. 무슨 소리야? 말이 되냐? 개 웃기다. 와, 나 말로 먹으려고 그러고. 뭘 했는데요? 858 숙제라니까 한 문제? 와, 거의 횟집인데 이 정도면? 진짜. 아, 가보자. 개그였다, 개그. 개그킹. 역시 미국식 개그. 맞아. 아니야. 세상이네 고양이 저기 아프리카 쪽이. 아... 중국 아니었어요 중국? 맞아 중국 맞아 중국이었다. 중국식 개그였어. 어쩐지. 황사가 좀 느낌이 다르다. 오늘 목표는 못 가겠네요. 이제. 정확하게 20개 남았다 이제. 네. 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스트레스 좀 받아보세요. 아 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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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카 통 하지마. 아, 선생님들이 욕해주셨나? 아 그러냐 그러냐 그러냐. 아, 그럼 선생님들이 뭐요?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졸려가지고 계속 반응. 아 머리가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래. 어떻게 싫어해. 내 실제로 큰 계산 나왔어. 위장이 아니야. 야, 우리가 쳐주면 잠 깨지 않을까 그래도? 140, 아 1440 정답입니다. 자 갑시다 한 번. 아니 그거 끓여서 소리 질러도 되잖아. 자 시간 알차게 씁시다. No! 30분입니다. 야, 3분 남았어요. I'm going home. I'm going home. 3분 남았다고요? 번갈아입니다. 번갈아에 동그라미 치세요. 저 마지막 한 번 되지. 어. 문제는 풀지 말죠. 오케이. 자, 번갈아입니다. 자 번갈아입니다. 하나.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번갈아서 세어보세요. 남녀 여남. 남삼 여삼. 그렇지. 남녀 여남.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 두 가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그럼 케이스 불리한 건 더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것도 체험이가 많은데도 남녀 남녀 남녀. 그렇지.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그렇지.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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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각각 계산해가지고 더하면 되죠. 예. 자, 할게. 계속 세자. 예, 나 여기다 바로 할게. 나 자리가 이렇게 있네, 여섯 자리.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게? 세 개. 어, 맞아, 맞아. 남자 세 명. 남자 세 명. 여기는? 세 개. 그렇지, 여자도 세 명 남았지. 오! 3, 2, 3, 3, 2, 1. 어, 여기는? 2, 1. 그렇지, 여기는? 1. 어, 1? 1. 이제 너무 잘하는데요. 몇 가지야 그래? 36. 근데 볼탱크 아니면 얘도 36까지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고배 법칙 쓰는 거지. 어, 미쳤다. 이게 사실은 합의 법칙이 맞는데 그러면 5번 고배 법칙 돼서 36 곱하기 2 해가지고 좋다 싶잖아. 맞지? 경기 족밥이라니까. 족밥. 자 패밀리 슈퍼 마지막이네요. 이런 문제가 나면 얼마나 좋아. 자 빨꽃. 빨꽃 몇 개? 빨꽃 4개. 4개. 녹꽃 3. 어 녹꽃 3송이. 맞지? 번갈아래. 또 하면 되잖아. 뭐 있어 그러면? 빨노 녹발 맞지? 아. 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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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맞지? 그 다음에 뭐 있어? 녹발 어어 자 간다 하면 얘는 노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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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 된다. 어 왜 왜? 어 빨간색 네 개. 아 노란색은 세 개밖에 없잖아. 아 번갈아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붙는구나. 아니, 앞에다가 빨간색 되지. 응. 얘랑 똑같잖아. 그렇네.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와 개꿀. 그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거 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없으면 되지 이렇게. 아, 세자. 개꿀. 여기 4 여기 3 2 1 여기는 3 2 1 이렇게. 고생했어요. 잘 가세요. 에 족밥이었다. 아분 화요일날 이제 순열 다 끝나고 이제 조합 반 정도 끝나겠네요. 고생했습니다. 잘 가세요. 아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어? 2학년 6번까지 했네요 그래도. 엄청 많이 했어요. 어 2학년 16이 목표였는데 아 맞아 하기 전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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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